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목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인천 골목여행을 나왔는데 아주 특별한 옛날집, 일본 옛날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쭉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철 타고 가면서 밖을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 여기도 저희 사는 동네랑 멀지 않은데 이런 풍경이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전철 타고 가다가 봤는데 진짜 직접 나와서 도보로 걸어와서 보니까 진짜 풍경이 와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풍경은 말 그대로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추정하시면 돼요. 약 1930년 전후에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여러분, 일본집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또 일본 이름에 대한 재밌는 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예, 일본 사람 중에서 하루에 밥을 9번을 먹는 사람 이름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밥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이름이 양만희라고 합니다. 양만희. 일본 사람 중에서 하루에 9번을 식사하는 사람 이름이 바로 아오끼입니다. 아오끼. 제가 만들어낸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이거 쭉 한번 봐볼게요. 진짜 재밌는 건축물이에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양만이와 아오끼가 뷔페집이라든가 식당, 특히 뷔페 가면은 그 뷔페는 문 닫아야 됩니다. 예, 적자가 납니다. 적자. 예, 여기 주변 풍경 이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어디냐면 인천역이에요. 인천역. 인천역 하면은 옛날에 하인천역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했는데 인천 끝에 있는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의 특징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인천은 시대별 변천사의 풍경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좀 표현하자면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개발이 늦어가지고 낙후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시대별 변천사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구경할 게 많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적산가옥 말고 일본집, 쉽게 말해 일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년이 넘은 겁니다. 여기가 옛날에 보니까 공장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장문이 이렇게 있네요. 공장문이. 예, 이런 문짝 보세요. 저 문짝들. 적산가옥 많이 봤지만은 이런 적산가옥도 처음 봐요. 일본집. 야,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천장 보세요. 천장, 지붕. 이렇게 한번 정면으로 한번 보시죠. 이 일본 집을. 아, 또 지붕 기와부터 해가지고 창문. 참 대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인천역, 바로 인천역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예, 저 창문 보세요. 전형적인 일본 창문입니다. 이 감옥살 같은 창문. 에이, 감옥살 창문 보세요. 이쪽으로 바로 인천역이에요. 인천역이다 보니까 옛날에 인천역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철도가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옛날 집, 특히 일본 집들을 많이 지었어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일본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문, 공장 같아요. 공장. 이 집이 뭐 공장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가정집 같기도 하고, 그래 보면은. 네,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햇빛이 있긴 한데, 방금 보신 건물 평수가 한 50평이 넘어가요. 꽤 큰 겁니다. 꽤 커요. 예, 반대편으로 와봤어요. 아, 해가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어느 정도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 저 안쪽 보세요. 이 마당도 넓고, 안쪽에 아주 산만하긴 하지만은, 옛날 그 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박물관이 아니에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땐 빈집 같아요. 빈집. 지금 틈으로밖에 못 봐요. 아, 여기 참 아쉽다.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은데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틈으로밖에 못 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울타리가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쪽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이 적산가옥의 모습. 저 기와장 보세요. 문짝. 저 사다리 보세요. 사다리. 야, 제가 옛날 집 많이 보고 적산가옥 일본 집 많이 봤지만은 이런 스타일은 처음 봐요. 참. 여러분 더 감상해 보시죠. 제가 좀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자세히 한번 볼 땐 또 봐야죠. 높은 곳에 올라와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명확하네요. 이거는 진짜 건물 하나긴 한데 진짜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잠깐 보기엔 좀 아까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좀 해를 막아주니까 이제 잘 보이네. 어떻게 이런 집이 있죠? 그냥 그저 그런 집이면은 그냥 짧게 보고 마는데 계속 보게 되네요. 네, 방금 우리 뒷모습 한번 봤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봤던 앞모습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봐도 봐도 그냥 새로워 보이고 참 신기해 보이네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10분이고 1시간 볼 수는 없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일본집 적산가옥 100년 이상 넘어간 일본집 한번 구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